안녕하세요. 호르몬TV의 박주영 프로입니다. 이번 꿀팁 시간으로는 바로 올바른 체중 이동을 하기 위한 연습 드릴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올바른 체중 이동을 위해서는 이제 체중이 백스윙 가는 과정에서는 우측으로 가셨다가 다시 좌측으로 가시면서 타격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동작을 좀 올바르게 못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 물통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굳이 큰 거는 필요 없으시고요. 지금처럼 이제 500ml 정도나 아니면 음료수 뭐 캔으로 드시는 것도 좋으시고요. 너무 이제 빈 깡통보다는 약간 물이 채워지시는 게 무게감 있는 게 중요하세요. 이 물통을 제가 우측 발쪽에 이렇게 노토를 하겠습니다. 왜 이 물통을 우측 발쪽에 넣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발을 떼기 시작하시면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체중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회전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 발을 떼시면 떼는 동작에서 이 뒷발꿈치를 먼저 이렇게 떼세요. 지금처럼 떼시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으시는 동작이 많이 일어나세요. 그렇게 되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체중이 우측에 남아 있으면서 타격도 뭐 물론 잘 되지 않으실 뿐더러 발바닥도 지금처럼 잘 보이지 않으시는 거 볼 수 있죠. 올바른 동작으로는 여기서 치고 나서 이렇게 발바닥이 보여주셔야 되고 체중이 왼쪽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실려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발을 떼세요. 우측 발을 떼시기 시작하시면은 이렇게 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처럼. 그래서 제가 이 물통을 우측 발 쪽에 이렇게 걸어 주시고 이제 만약에 이제 잘못된 동작으로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게 되면은 발을 떼시게 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게 물통을 치게 되죠. 다시 제가 여기다가 물통을 놓고 이제 최대한 물통을 치지 않으려는 상태에서 지금처럼 스윙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뒤로 이렇게 빼시는 게 아니라 저처럼 최대한 물통을 타격하지 않으시면서 가주시는 게 올바른 체중 이동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자, 한 가지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볼을 놓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7번 아이언이거든요. 그대로 똑같이 일반 스탠스를 잘 서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왼쪽 발을 우측 발로 이렇게 옮겨주실 거예요. 손은 그대로 계실 겁니다. 그대로. 자, 여기서 백스윙을 하시면서 하프 정도 와셨을 때 여기서 왼쪽 발을 이렇게 딛는 동작을 같이 해주실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프 정도 왔을 때 왼쪽 발 딛고 그 다음에 딛고 타격을 하실 겁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프 정도 왔을 때 딛고 까지 타격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은 여기서 똑같이 셋업을 쓰셨을 때 왼쪽을 딛는 동작에서 상체가 같이 이렇게 앞서 나가시면 절대 안 되세요. 지금처럼 상체가 앞서 나가시면은 체중이 너무 지나치게 쏠린다거나 균형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 상체가 잡아진 상태에서 타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하프 정도 와셨을 때 딛고 다시 딛고 이런 연습 방법을 같이 해주시면 조금 더 이 왼쪽으로 내가 체중을 좀 확실하게 실어줄 수 있는 연습 방법이거든요. 좀 제가 말씀드린 이 상체가 절대 나가지 않도록 좀 유의를 해주시면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물통 드릴과 함께 연습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이 올바른 체중 이동에 대한 느낌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호르몬TV의 박주영 프로였습니다.